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저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탐험의 21번째 시간인가 그렇고요. 모험을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큰 영광이겠고요. 또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사우스캐롤라이나는요, 여러분 보니까 머틀 비치에서의 로맨틱한 산책 이렇게 해서 뭐 관람차도 보이네요, 옆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뭐 어저께 노스캐롤라이나에 대해서 했죠. 그 아래에 있겠죠. 아무래도 노스 사우스죠. 남부의 요리, 역사, 넘치는 매력을 발견해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서부의 블루리치 산맥에서 동부의 대서양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에는 다양한 지역만큼이나 많은 명소와 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중인 도시 그린빌이 자리잡고 있는 북부. 여기는 야외 활동과 예스러운 산악 마을. 그다음에 미들랜드는 주도인 콜롬비아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1년 내내 여름 기후를 만날 수 있다. 와, 좋네요. 그다음에 해안은 찰스턴 섬및 섬터 요새와 같은 역사적 장소가 있고 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보면서 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여기고요. 아, 미국 진짜 넓죠, 여러분? 진짜 넓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남부의 조지아 주의 사이에 끼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대서양의 이 해변 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찰스턴이라고 하는데, 그쵸? 아까 저기 무슨 뭐 여기 그 백사장 같은 게 있다고 하죠, 그쵸? 보니까 진짜 예, 폴리 비치라는 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와쭉다 이렇게 해안으로 돼 있네요, 참. 그리고 또뭐 여기 중간 저기 중부 쪽은, 그쵸? 중부 쪽은 이제 보면 습지 같은 게또 있고 강이 있고요, 큰 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데는 또 굉장히 여름 사시사철 좀 더운 곳인 것 같고요. 북부 쪽에 콜롬비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여기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와 중부, 그 다음에 동쪽에 해안 쪽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쪽 콜롬비아보다 더 북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산맥이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아닌가? 그린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군요. 저 북쪽에는. 여기는 저 산악지형이라고 하고, 그쵸? 산악지형이 만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도 뭐, 강이 또 흐르나 보죠. 이렇게. 와, 진짜. 좀 신기하게 돼 있네요. 그쵸? 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나머지 또 둘러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남부 이야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어디에 있던 미국에서 가장 깊은 역사를 만날 수 있다. 1861년 4월에 찰스턴 근처에 있는 썸터라고 하는 곳, 썸터 요새에서 남북전쟁을 알리는 첫 총성이 울려 퍼졌다. 찰스턴 어디였지 아까 전에? 여기에, 오, 썸터 요새. 야, 요 근처에서, 그죠? 처음으로 총성이 울려 퍼졌다는데요. 야, 여기 섬이 있네, 무슨. 다니엘 아일랜드라고, 그죠? 그리고 또 다음에 4, 5년 후 아부빌의 버트 스타크 맨션에서 남부연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가 패배를 인정했다. 이야. 그래서 역사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찰스턴은 1670년에 설립된 도시다.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래서 트래블 레저 잡지에서 5년간 미국 최고의 도시. 그러니까 여행하기 진짜 좋은 곳인가 봐요. 그렇게 미국이 넓은데 트래블 레저에서 5년간 미국 최고의 도시라고 했다니까 진짜 가볼만 하겠는데요. 2016년에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선정됐대요. 와, 꼭 가봐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해안을 따라서 로우 컨트리에서는 오래전 이곳에 거주했던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인 걸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아프리카 노예들도 여기서 독창적인 문화를 읽었군요.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는데, 보니까 해안이 있으니까
또 호수가 강 같은 거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산물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풍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새우, 소시지, 감자, 옥수수를 맛있게 삶아서 푸짐하게 내주는 현지 전통 요리. 로우 컨트리 보일. 와, 바비큐도 있다. 미국 하면 바비큐죠. 그다음에 골프와 해변을 즐기면서 보내는 여정. 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는요 360곳의 골프 코스가 있대요.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와, 골프 좋아하는 사람 최고겠네요. 주에서 최고로 꼽히는 골프 코스는 해안을 따라서 되어 있으니까 간 김에 해수욕도 하고 그러면 진짜 대박이겠는데요. 그래서 키아와 아일랜드 골프 리조트의 오션 코스는 미국 내에서 모든 주요 PGA가 경기가 열린 네 군데 코스 중 하나래요. 와, 종종 세계 최고의 코스 중 하나랍니다. 이야, 멋있다. 그다음에 또 그림 같은 해안선이 있다. 그리고 힐턴 헤드 아일랜드에는 수많은 자전거 트레일이 있다. 워틀 비치에는 여러 가지 오락거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볼까요? 야, 여기 이제 저번에 티 녹차 차 농장이 있네요. 그리고 차 농장이 있다는 것은 기후가 따뜻하고 그쵸? 햇살이 되게 강하다는 이야기고 강수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애슐리 리버 로드 국립 경관도로 61번 고속도로가 유명하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징적인 지역일 건다. 여기 다 대농장이 있었나 봐요. 매그놀리아 플랜테이션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씨 아일랜드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거네요. 아까 전에 보니까 저기 그강 하류 쪽으로 이렇게 섬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들, 옛날 그 어떤 흑인 노예 제도 시대 때 그렇죠. 그런 걸알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USS 요크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해양 박물관으로 이렇게 지금 뭐 활동은 하지 않지만 여기에다가 무슨 뭐 시설을 해놨겠죠. 볼거리가 무궁무진한 곳이다. 용기 있는 분이라면 이 항공모함에서 유령 투어에 참여를 할수 있다.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 콩가리. 콩가리의 야생은, 콩가루가 아닙니다. 콩가리의 야생은 이 구간이 자리한 오지를 지나는 수계와 노숙림으로, 와.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야, 참 좀 무섭겠다. 멋있네요. 사슴, 수달, 섭금류가 있다며요. 와. 야, 이거, 카약, 카노 이런 걸로 그냥 재밌겠네요. 그다음에 시저스 헤드 국립공원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썸터 요새. 여기에서 총성이 울렸다. 근데 해전이었나 보죠. 처음에는 남북전쟁을 유발한 연합군의 공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남부를 쳐들어온 건가 보죠. 국군이 그죠? 배 타고 와서 이렇게 여기 공격하면서 시작했나? 그죠? 그런 거겠죠? 봐야 되겠네. 나중에 남북전쟁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역사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박물관. 와, 잘돼 있네요, 여러분. 공룡 같은 것도 있나 본데요. 예술과 문화, 과학과 기술, 인류의 역사와 자연사를 망라하는 다양한 컬렉션. 이거 아이들한테 참 좋은 교육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하버타운 등대. 야, 등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얼마나 상징적인 장소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우타운 마리나 요트 정박소의 굵은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가 눈에 띄는 곳은 모두 방문객과 현지인들 모두에게 친절한 등대가 되어주었다. 옛날에는요, 등대가 진짜 그 어떤 장소의 표시였잖아요. 지금은 GPS가 있으니까 등대가 거의 무용지물 됐지만,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직도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시워크라고 돼 있어. 네. 외식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라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외갈이나 펠리컨 등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예. 와,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명소들이 여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 찰스턴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제 관광지 같은 걸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한번 그 역사와 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자,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건 찻잎인가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찻잎인가 아니면은 월계수 같은 건가?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우스캐롤라이나 남쪽에 있죠. 그리고 주도는 콜롬비아, 그리고 주요 도시는 찰스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남부의 주. 아, 잠시만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정치는 대부분 공화당 터세가 심한 것 같네요. 그렇죠? 역시 남부답게, 그죠? 개요, 미국 남부의 주고요. 북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뭐 조지아주와 접한다. 동쪽으로는 대서양과 닿아 있다. 봤죠? 아까 전에 이건. 가장 큰 도시는 주도인 콜롬비아다. 오하이오주의 주도와 헷갈리기도 하는데 거기는 콜럼버스고 여기는 콜롬비아. 콜롬비아. 그다음에 오하이오주는 콜럼버스. 초기 독립 13주래요. 그다음에 남부의 주들 중 가장 작은 편이지만 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다. 그다음에 담배 재배의 중심지이다. 그다음에 목화, 채소, 콩류의 재배도 성하다. 노스캐롤라와는 달리 유명한 도시도 없고, 여러분 노스캐롤라에는 샬럿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죠. 그다음에 딱히 눈에 띄는 산업도 없고, 뛰어난 관광지도 없고, 해서 주전차가 약간 듣보잡이고 따분한 시골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의외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짧게 둘러보기에 괜찮은 곳이다. 야자수로 둘러싸인 덥고 습한 곳에 남북전쟁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예스러운 저택, 교회, 마을 등이 어우러져서 예전의 미국의 모습을 간직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 시카고 등 마천루로 대표되는 거대한 현대 도시만이 미국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죠? 5년 동안 잡지에서, 잡지였나? 아니, 어디에 뭐, 미국에서 여행하기 좋은 도시 뭐 1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 육군 최대의 기초 군사 훈련소인 포트 잭슨이 여기에 주도인 콜롬비아에 위치하고 있다. 캐롤라이나라는 이름은 찰스의 라틴어 형태 카롤루스의 여성형이다. 이 이름은 찰스 2세 시대에 찰스 1세를 기려 정해졌다고 한다. 영국식 이름이군요. 역사, 원래 북미 식민지로 한 주였다가 독립 전인 1729년에 분리되고, 가장 먼저 영국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그래서 헌법에 서명한 최초 13개 주의 하나다. 재밌네요. 이름은 영국의 어떤 그런 걸 땄는데, 제일 먼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대요. 그래서 영국에 가장 먼저 반항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 연방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그 다음에 앤드루 잭슨 재임기의 관세 문제로 연방 탈퇴를 선언하려 했다가, 잭슨이 군대를 몰고 가서 패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대꿀멍 뭐, 무슨 말이야, 이게. 어쨌든, 잭슨은 이 주에서 태어났지만 가치 없었다. 그래서, 잭슨이 그거네요, 그거. 연방을 탈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밀러드 필모어 시절에도 노예 관련 갈등이 극에 달하자 탈퇴를 한 적이 있으며, 필모어도 연방군을 동원해서 탈퇴를 막겠다고 강경 엄포를 놓아서 탈퇴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아, 옛날 남북전쟁 당시에는 진짜 거의 뭐주 하나하나가 독립국가 비슷한 그 정도의 개념이었나 봐요. 그쵸? 그 다음에 미연방 탈퇴를 좀 자주 그런 게 주장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시기에 연방에서 가장 먼저 탈퇴를 해가지고 아메리카 연합국 창설에 앞장섰다. 전쟁도 이주에 있는 요새인 썸터 요새에 있는 북군을 남군이 공격한 곳에서 시작하였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북군이 와서 남군을 공격한 게 아니라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북군을 남군이 공격했대요. 이런 전통은 현대에까지 이어져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으로 공공장소에서 노예제도와 흑인 인종차별을 대표하던 아메리카 연합군, 약칭 남군기가 공공장소에서 퇴출되기 전까지 남군기를 어디서든 볼수 있었던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마지막 성지다. 야, 진짜 무섭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남쪽의 그런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이상한, 좀 약간 그런, 그런 동네네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텍사스주와 함께 민주당 정부에 가장 불만이 많은 주다. 뭐 지금은 공화당이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인종차별이 아주 좀 심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집이고,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거죠. 기초적인 공업으로 이제 해서, 아까 전에 보면 화학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화학 공업. 정치는 역시 여긴 공화당 텃밭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금주법을 폐지한 수정헌법 21조를 비준하기를 거부한 유일한 주래요. 그래서 정부가 소유한 주점에 정해진 시간에만 술을 판다. 되게 보수적인 곳이군요, 그죠? 예. 아. 원래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었는데 1960년대 이후에는 그거래요. 공화당 텃밭이 됐대요. 예. 그리고 출신 인물을 한번 보면 니키 헤일리 잘 모르겠고요.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다음에 앤드루 잭슨. 그다음에 앤드루 잭슨 정치인인가? 잘 모르겠네. 아는 사람 별로 없네요, 여기에. 그죠? 네이단 워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예, 여러분들은 아시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내일은 또 다른 주를 탐험해 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